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세를 보여준 포스코 케미칼.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 그 가운데에 있다, 중심에 있다 라는 의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한 좋은 호재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포스코 케미칼 오늘도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포스코케미칼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포스코케미칼 소재주들이 다시 좀 한때는 2차전지 장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이었는데 다시 소재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렇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장비가 어느 정도 또 갔다라고 하니까 소재들이 또 탄력을 받기 시작하기도 하고 네. 최근에 포스코 그룹들이 주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시설 증축 소식이 기사가 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 기류에 이제 합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설 증축 소식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제 내화물 관련된 공장 신설하고 해서 뭐 원가 줄이고 생산성 높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낮게 보여지고 있는데 뭐 순수 보자라고 하면 그 외에도 이제 양극재, 음극재 모두를 생산하는 유일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면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게 흑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네. 대부분 이제 천연 흑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달 초에 이제 중국의 인조 흑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 한 15%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연 흑연, 뭐 인조 흑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2분기, 3분기 때는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실적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위로금 관련된 비용들도 3분기 때 집행이 조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4분기 예상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도 5천억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영업이익도 36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16% 정도 올라간 거라 뭐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내년에 북미 관련돼서 진출 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년이 조금 기대가 돼서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내년은 내년 가봐야죠. 근데 역시 우문 현답이네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기대는 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항상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볼 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좀 소외됐다. 그쵸? 라는 종목들의 네. 대표 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주가가 못 간 이유는 첫 번째가 그것 때문입니다. 유상증자죠. 1조 2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졌다. 근데 그만큼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쪽에서 좀 그러네요. 시장이 좀 뚱했다가 지금 반응은 일단 올해 실적 나오는 게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390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100%, 13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은 한 1,800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안 오른 거 아니야? 라는 관점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잘 알려졌듯이 양극재, 음극재 다 합니다. 둘 다 강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소외될 이유가 없다라는 부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말씀하셨던 북미 쪽의 진출 가능성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 가능성들 이런 게 또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요소수 사태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소재 쪽 특히 배터리 쪽도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뭔가 어떤 산악 그리고 또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도
좀 지원책도 나올 거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 관련된 육성책이 나왔을 때 수혜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 업체다. 왜냐하면 양극재, 음극재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뭐 주가도 그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죠.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는데 어제 모처럼 만에 시세를 한번 7% 넘게 쭉 뽑아주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모두 좀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